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능히 두려워하리요. 여호와는 내 생명이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.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과 나의 원수들은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.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를 여전히 태어나리로다.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.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의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을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.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의해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. 아멘. 하나님, 즐겁고 복된 날 주님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. 또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. 이 시간 지난 날을 돌아보며 육신의 정욕, 안목의 정욕, 이생의 자랑으로 행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. 아버지, 이 모든 죄악에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희복의 동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.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그 말씀하에 거하는 즐거움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.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